오늘 시장 시작하면 어떤 종목들 공략해보면 좋을지 시초가의 이 종목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지난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비스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8%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산 저희가 진입을 했죠. 33,150원에 편입을 해서 현재 고가 기준으로 2%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이제 4월 14일에 진입했던 저희 한국콜마 살펴보겠습니다. 49,300원에 현재 편입이 됐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0.4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뭐 한국콜마에 대한 이슈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뭐 여러 가지 연휴, 그렇죠. 인수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있어서 주가에 다 호재성의 단 재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주가가 그 전에 약간 좀 선반영되고도 변동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 이 한국콜마에 대한 펀더멘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다른 이제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때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물음표는 맞다라고 판단돼요. 하지만 유일하게 OEM, ODM 업체인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 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시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콜마의 최대 장점이죠. 우리나라 어떤 전방 고객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국내 어떤 화장품 내수 이런 부분 쪽에서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국콜마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국콜마 다른 화장품 대비 이제 수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으로 빠르게 잡힐 수 있다라는 점들 함께 체크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 저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섹터 진입할지 섹터부터 한번 공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릴 그 섹터는 이제 전기차 그 안에서 이제 역시 2차전지 배터리 업체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이 중국 쪽에서 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죠. 네. 가동을 이제 중단시켰다가 다시 한번 이제 가동에 대한 그 가동을 다시 재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원래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쪽에서의 거의 월 2,000대까지 생산했어 아니 매일 일 2,000대까지 생산했다가 이 부분이 한 20일 정도 중단돼가지고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된 이후에 이 테슬라도 간밤에는 좀 1,000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1,000달러 그러니까 1,000달러라고 하죠. 1,000달러로 네. 올라가 면서 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다 테슬라와 연결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상하이 공장의 가동이 다시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생산이 재개되니까 실적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그 성장세와 그리고 그 판매 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또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슈에 주가가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이 성장주도 조정을 받았을 때 2차 전지 업체들도 조정을 받는 시기 때 적감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니켈, 여러 가지 망간 같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마진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 특히 테슬라의 전기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월 봤을 때도 2에서 3%의 가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어떤 판매 단가는 쉽게 지금 용인이 지금 그 이전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훼손 부분은 저는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니켈 가격 같은 경우가 지난달 초에 톤당 40만 9천 달러에서 이번 달 중순 같은 경우는 3만 3천 달러 내려왔거든요. 한마디로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이 또 판가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한테의 그 영업이익은 더욱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또 가동률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 돌아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100%
까지 돌아간다는 부분은 역대로 봤을 때도 지금 최고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전체 자동차 생산량이 아직까지 전기차가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결국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시기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우려감이 과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히 또 테슬라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우선 2차 전지 소재주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소재주들도 좀 잘 가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부품에 대한 그 장비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장비주 중에서도 이 캡 어셈블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제품 생산하는 신형 SEC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캡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셀 내부에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은 폭발할 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캔 같은 걸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제 이 신형 SEC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신형 SEC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가장 큰 최대 고객 삼성 SDI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캡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가 필요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뿐만 아니라 추후에 봤을 때도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월 1490만 개에서 올해 말엔 1950만 개까지의 생산 능력이 올라간다. 한마디로 이제 공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가동률도 좋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계속 그 생산할 때 나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형 SEC의 그런 그 재무적인 그리고 라인과 어떤 사업성의 면에서는 큰 뭐 요 이변이 없는 한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PER이 뭐 20에서 30배를 좀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신흥 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의 20배 내외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 구간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편하다. 그리고 에코프로비는 여러 가지 기업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신흥 SC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목표가는 7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신흥 SEC 지금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